너 코수술한 은별이가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지 않아? 코수술했어, 연별이? 진짜 했어?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구독해주세요. 죄송합니다 여러분. 아무튼 어쨌든 이게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. 씻을 때 거울을 보면서 씻어요. 샤워를. 머리를 바늘로 갈라서 그냥 만 원 주고 미용실 가서 시켜달라면 시켜줘. 아니 여기 귀두가. 그건 너가 없어. 귀에 뒤가. 근데 이제 미용실 가면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툭툭하다 갑자기 제 귀두를 딱 찔렀는데 귀에 뒤를. 귀두를 푹 찔리면 아파. 내가 이제 하나하나 알려줄게. 일단 머리 감는 부분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코수술한 사람들은 일단은 팔굽혀펴기를 열심히 연습해놨어야 돼 평소에. 그래서 물구나무 선 다음에 머리 이렇게 떨어뜨리고 발가락으로 샤워기 집은 다음에 그게 억지 아니에요? 너무 억지 아니야? 나는 개인용 거꾸리를 샀지. 힘이 안 되는 애들은 안 되니까 너는 어떻게 했는 거야? 잠시 뿌리고 변기에 머리 막으면 돼. 깜겨져. 으브라 네? 아니 들어와. 아니 안경 안 껴서 안 보여요 그러면은. 근데 여기서 안경 끼면 괜찮아. 아 뭘 이다명이야. 근데 왜 그렇게 기분 나빠해? 아 저 방송 망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 더 재밌는. 그래 야, 망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보자. 어 이거 리얼 아이돌 값인데? 네. 그 정도 급이 됐어. 네. 그럼 너 무슨 컨텐츠 할 거야 이제? 뭐 식대 룰렛? 아 뽑기판? 어. 아 나 너무 놀랬나 봐. 아 뭐 뽀핀트스끼리 왜 먹어요 저랑 먹어요. 아저씨. 만약에 이제 네가 이뻐졌어. 네. 근데 남수들이 갑자기 나 이제 우결 신청을 해. 그래 프린. 아 방송이면 뭐. 아 인간 프린으로서는 아, 데이트를 왜 읽어 봐. 주둥이. 와 주둥이 그 간약한 새끼 그거 코스 성형했다고 걔한테 카톡 하자마자 야 합방 한번 하자. 정지찬 씨. 오케이. 쫀득이. 쫀득 오빠면 뭐 한 15만 원 선에서 해줄 수 있지. 게스트비. 아이 가려워. 아니 왜 웃어요? 존나 웅졸해 보인다. 그래 그럼 오늘 컨텐츠 영상 통화 하자. 여보세요. 어이구. 진짜 반칙이야 이거는. 너 코 수술한 은별이가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지 않아? 코 수술했어 은별이? 진짜 했어? 야 진짜 못생겼다 너 지금. 오빠 무슨 소리야. 예뻐지려고 했는데. 예뻐질 것 같아? 아니 미쳤을 것 같은데. 신난 거 벌써. 저희가 떠는 거 아니에요. 얼마 들었어? 그거 방송이 켜져 있어서 말 못해. 겁나셨네. 야 그래 눈은 잘 됐다 그래도. 눈 안 했어 오빠. 아 그래. 코 봐. 야 네 코만 생각해. 너 코 지금 부어서 내 코랑 비슷해. 아 씨발 너만 가지 마. 적가. 전 없어. 전 없어. 못생긴 년이. 아 그래 고마워 왼팔아. 아야 안녕하세요 지금 방송 중인데 얼굴 비춰도 되나요? 아 못생겼어. 오늘 되게 신기한 거 보여드릴 건데 잠깐 마음에 준비하세요. 아 씨발 너 아바타 봤냐? 하영아 이뻐질 것 같지 않아? 너 다명이 보다 코가 커 지금. 팬들이 준 돈을 왜 저렇게 쓰지? 존나 만말. 여보세요? 재현이 안녕하세요? 네 안녕하세요? 아 코 터져 안 돼. 지금 뭐 누가 보이나요? 지금 코 수술한 사람이 있습니다. 아니 와나나가 두 명? 오빠 너 표정 개혁. 야 이 요즘 MZ세대 그건가? 아니 은별이가 이제 코도 이뻐졌으니까 아 김재현 한번 꼬셔볼까 그런 얘기를 했었어. 어떻게 생각하니? 아 너무 쉽지 재현이 오빠. 코도 이뻐진 거야. 코라도 이뻐진 거야. 우리 집 어머니는 그 개를 한 마리 키웁니다. 두 시간만 굶어도 얘가 엄청나게 삐진 표정을 하는데 딱 한번 우리 엄마가 깜빡해가지고 12시간을 못 준 적이 있는데 그때 표정이 딱 저 표정이었어요.
재원님께서 딱 한 명 추천해 주시면 그분에게 영상통화 걸어보고 마무리하려고 해요. 아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코성형을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. 형덕형이라고. 아, 예 알겠습니다. 최근에 봤는데 코가 점점 커져요. 졸려서 그래. 거기 막 간지간지. 어 형 나 방송 중이야. 형 혹시 지금 내 방송 봐줄 수 있어? 놀라면 안 돼. 뭐여 징징이가 한 마리 있구만. 은별이가 코 수술하고 이제 코 붓게 가라앉으면은 형도 코 씻는 건 쉬운 일이지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나랑 데이트 한번 할래? 나 내일 웨딩 촬영해. 그래 은별아 너 좋은 사람 만나고 그 다 낳고 만나. 나은 아니 오빠 다 다친 게 아니야. 저희만 볼 수 없어서 아까워서 이렇게 또 연락을 드렸어요. 고맙습니다. 아 연락 잘했네. 와 네. 이걸 봤네. 그래 은별아 새해 복 많이 받고. 뭔 소리야. 은별아 왜 상처받을까봐 말 못했는데 해리포터에 나오는 악당 닮았어. 야 조금 소름 좀 날리지 마. 안돼 느낌 시간이 지났다. 태형 아니 무리하지마. 저 이제 뭘 해먹고 살아요? 이모로 먹고 살면 되지. 네 원하는. 아 주영님 안녕하세요. 지금 혹시 제 방송 보실 수 있으실까요? 그 제 캐릭터 중에 옥지라고 있거든요. 네. 누가 캐릭터 분장한 줄 알고. 네. 아니 옥지 미화됐을 때. 미화됐을 때 아니죠. 그러면 밥 한 끼 사주세요. 제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감사합니다 지용 씨. 재원이 저는. 어 뭐야? 아우 불안한데? 여보세요? 혹시 내가 은비랑 결혼해도 될까? 정말? 그러면 내가 세상을 구한 히어로가 되겠지? 지금 네가 했던 말 농담으로 듣진 않을게. 형 미안해 나는 아직 지구를 구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고. 아니 씨발 아니 씨발 아 이러면 제가 빌런 됐잖아요. 아니 친구를 버렸어. 어유 짧게 할게요. 아 아무튼 코 수술 선도 주절했어. 보람 탑니다 아주 이렇게 원고에. 성형으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아셨으면 좋겠. 이주 씨발 뭐 하는 거예요? 부비동의 원호가 마지막. 저는 뭐 코 수술을 너는 가짜야. 아니 그 외모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칼을 대긴 됐으니까. 이런 게 진짜 여우지. 했으면서 안 했다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데. 아니 씨발로만 내가 잘생겨지려고 한 게 아니잖아. 그럼 너 잘생겨지기 싫어? 아니 잘생겨지고 싶어. 그래서 했잖아. 그거 때문에 한 게 아니라고 씨발. 아니 손 댔잖아 어쨌든. 나는 만족해 스스로에. 아 만족해? 아 너가 만족하면 됐어. 아 씨발년. 아니 자꾸 수술하느라 방송 못했었고요. 예뻐져서 올 테니까 코 수술을 해서 제 외모가 바뀌었다고 해서 저를 향한 그 마음이 변형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. 그대로 저를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오늘 은별이 코에 대한 얘기를 알차게 해냈고요. 잊었다니네. 은별이 다 잊었다.